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입니다.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대상이었던 현금, 주식, 채권의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임시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윤관석 의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공식화했는데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직전에 교체해 어떤 정보도 저장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역시 몇 달 전 휴대전화를 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경고 속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24%가량 폭등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수혜주로 꼽히며 올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으로 시가총액 9,390억 달러 고지에 오르며 조만간 반도체 기업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아이폰용 챗 GPT 앱이 출시돼 연일 화제가 된 가운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앱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국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사용자는 챗 GPT를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조만간 안드로이드용 앱도 출시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개화 김포공항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가 26일 오전 7시 개통했습니다. 오늘 개통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행주대교 남단교차로에서 김포공항 입구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이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오후엔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여기 인생을 변화시키기 좋은 세 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둘째는 칭찬과 감사를 담은 입모양, 셋째는 당당하게 활짝 웃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통해 우리 모두 성공의 지름길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늘 기분 좋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 조재희였습니다.